지난 6.17 부동산 대책으로 인천은 섬지역을 제외한 8개 기초단체가 모두 규제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원도심은 물론 무인도까지 대상에 포함돼 반발을 사는데요. 앞으로는 규제와 해제를 현실에 맞춰 읍면동으로 세분화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보도에 이형구 기자입니다. 지하철역 1분 거리에 위치한 타운하우스. 주차장을 갖추고 고급 자재로 지었지만 대부분 주인을 찾지 못해 텅 비었습니다.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대출이 40%로 묶이자 빌라가 집중된 이 지역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빌라 다세대 이쪽을 매매를 하기 희망하신 분들은 현금을 많이 보유하지 않는 아주 서민들인데 이분들이 대출이 40%에 묶이고 하다 보니까 자가 부담금이 많다 보니까 이분들이 결국은 월세 전세로 지금 이제 가고 있고. 특히 사람이 살지 않는 실미도까지 규제지역으로 묶였던 6.17 부동산 대책. 구단위로 지정하다 보니 현실과 괴리된 규제란 질타가 나왔는데 결국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동안 규제지역은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한다는 조항에 따라 보통 시군구 단위로 지정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이를 더 세분화해 시군구 또는 읍면동까지 지정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김경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동별로 지금 국토부에서 이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락에 따라서 동별로 투기 지역이냐, 투기 과열 지역이냐, 또는 조정 지역이냐 이거를 다시 동별로 이제 묶게 되는 거죠. 해제할 때는 해제하고. 법 개정을 요구했던 주민단체는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규제 지역 내에서도 아파트와 빌라 상황이 다르다며 지정이나 해제할 땐 이 부분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주민들은 대여 환영이고요. 앞으로 그게 투기과열지역 해제돼야 되고요. 빌라 지역은. 1, 2억, 뭐 3억 미만짜리들은 다 모두 해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서민들이 이사도 하고 집도 장만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됩니다. 김경우 의원은 건전한 주택 마련의 기회까지 박탈하는 부동산 과잉 규제는 안 된다며 법 개정 취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